우리 윤영부 친구들 샬롬.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주가 지난 것 같아요. 에너지 뿜뿜인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교회 없으니까요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하루빨리 사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어딨더라?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전도사님도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이 어찌나 떠오르는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깜찍한 전도사님 너무너무 아, 보고 싶지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죠. 뿌잉뿌잉. 네 친구들, 우리가 이 시간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얘기했잖여. 그 선지자 이사야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이야. 그랬으면 우리가 포로가 될 일도 없었잖여. 우린 망했어. 야 녀석아, 너가 언제 이사야 말을 듣자 그랬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고 그러지 않았냐? 아유, 포로 주제. 근데 그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 666에서 살 순 없잖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럼 혹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수도 있어. 야, 너 같으면 용서해주겠냐? 우리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아니요. 없다고. 마음 단디 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포로라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을 거요. 아니요. 없어. 망했어 우리는. 그냥 우리는 망한 것이요. 어떡해. 망했어. 여기 뭐요? 닭이요? 새요? 오라! 화살 아니요?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준 것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이 포로로 먼저 잡혀갔으니 남유다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이제 그만 포기해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에서 바빌로니아는 바벨론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것, 그들을 향한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거룩한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모두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동TV 오전 9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초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지고 교회 내 모임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선한목자교회 민동진 전도사는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보,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신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끼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애들 깨워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얘들아, 아들 신우야, 은광아, 일어나야지. 네, 엄마 일어났어요. 아, 신우야 일어나, 일어나 신우야. 아, 괜찮아. 어차피 코로나로 학교도 안 가는데 왜 귀찮게 짜증나게. 야, 학교 안 가도 우리 학습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잖아. 할 거 많아. 빨리 일어나. 아침이야. 아, 괜찮아. 형이나 해. 아휴, 그래 알았어. 철수는 사과 30개를 사서 영희에게 15개를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열, 이십, 30개 빼기 15개 하면 정답은 15. 오케이, 됐어. 수학은 이걸로 끝났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볼까? 아, 진짜 공부하기 싫다. 아니, 형은 학교도 안 가는데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재미없게. 아, 에라 모르겠다.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게임이나 해야지. 야! 야! 아이! 야! 거기서! 그렇지! 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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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와주고! 아, 진짜 얘 때문에 죽었잖아. 아, 진짜. 영어도 이제 마지막이다. 사과는 애플, 오렌지는 영어로 오렌지, 바나나는 바나나.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역시나 너무 재밌어. 자, 이걸로 영어도 끝! 아, 이제 숙제 다 했다. 엄마가 숙제 다 했으면 핸드폰에 된다 그랬으니까 핸드폰을 유튜브 잠깐 봐야겠다. 아, 오랜만에 진짜 큰 대왕가를 싼 것 같아. 아, 몸이 너무 가볍다. 아, 맞아. 하던 게임이나 해볼까? 내 핸드폰. 아, 형 뭐야? 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왜 가져가? 빨리 일이네. 아니, 아까 엄마가 숙제 다 하면 핸드폰 봐도 된다 그래서 나 지금 잠깐 하고 있었어.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빨리 줘. 나 할 거야. 그래. 너 먼저 해. 대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눈 나빠지니까. 알았지? 예스. 깨끗이 깨매야지. 아들, 너 지금 엄마가 숙제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 형이 먼저 게임했어요. 이거 형이 먼저 한 거야. 야, 봐봐. 네 형은 이미 숙제 다 끝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지금 이러는 거지. 아,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유, 안 되겠다. 너 숙제 갖고 엄마 거실로 따라 나와.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신우도 갔으니까 아까 못 보던 유튜브 계속 봐야겠다. 요즘 품바 TV가 이렇게 유행이라는데 한번 볼까? 와, 아, 얘 진짜 너무 웃긴다. 얼굴도 너무 잘생겨갖고. 아, 이렇게 닮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빨리 예수동의 일기랑 사순절 필사 써야겠다. 아, 유튜브 더 보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동행일기 써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3월 21일 토요일 예수 동행일기. 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이 상황이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이랑 유튜브만 하고 싶고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할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와, 됐다. 이제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필사도 다 했으니까 얼른 자야겠다.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지. 자야겠다. 어이구, 시간이 몇 시야? 벌써 예배드릴 시간 됐네. 은광아, 신우야, 얼른 나와 예배드리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신우야, 일어나. 우리 예배드릴 시간이야. 빨리 준비하자. 예배드리러 가자. 귀찮은데. 가자. 어디 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려야지. 옷도 빨리 깔끔하게 갈아입고. 알겠어요. 어제는 형이 나한테 핸드폰 양보해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형 말 듣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볼까?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 여러분, 연극 재미있게 잘 봤나요? 전도사님은 연극을 보면서 신우랑 은강이랑 워십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은광이와 같이 매일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어디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동생이 내 말을 안 듣고 짜증나게 할 때, 그때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공부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온 은광이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공부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잘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전체는 어린이 국은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어린이 성령 집회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린이 성령 집회 한 날 함께 참석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니까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지? 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소년부 친구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친구야, 아까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엄청 울던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 어떤 걸 기도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을 빤히 쳐다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동생과 싸우지도 않고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모습이 꼭 전도사님 모습 같았거든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난 그날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럴수록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전도사님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친구야,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지? 맞아, 전도사님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은광이와 같이 매일 승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겠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 결정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오해를 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요. 어느 날은요, 손과 발이 막 떨려서 주체할 수를 없겠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하던 일을 다 멈춰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분노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죠. 그럼 그때는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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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새 전도사님도 모르게 전도사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으로 인해 열받고 화가 나고 공부하기 싫고 매일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싶을 때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동생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고 유튜브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저에게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집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코 지루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을 때 평상시와 같이 게임하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보내세요.
예수님, 저 오늘 뭐 하는 것을 원하세요? 제가 공부해야 할까요? 저 지금 게임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 저 지금 밥 먹을까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또는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묻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 나아라, 얍!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 아직 다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글씨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서요, 오늘은 특별히 약속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암송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깜짝 미션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사님 마음이 진짜 너무 기뻤어요. 자, 이번 주도 깜짝 미션이 나가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받은 동행일기 그 책자 62페이지에 보면요, 3월 4주차 패밀리 위드 지저스가 있어요. 자, 이번 주 깜짝 미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가족들과 함께 62페이지에 나온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내용을 적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3월 27일 금요일까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친구들은요, 6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똑같이 사진을 찍고 담임 선생님께 3월 27일 금요일까지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전우사님과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번 미션을 수행한 모든 친구들한테는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요즘 인싸들만 먹는다는 네 음료 기프티콘을 3월 28일 토요일날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친구들 한 주간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길 바라고 하루빨리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자, 어린이국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